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혜암 정도령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명패를 가지게 된 이유라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신을 받고 나서 기도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현판 간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판 간판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가 신선생님께서 이제 신어머니께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분명히 신령님께서 주실 거다 그 말씀에 기도를 진짜 여러 날을 걸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혜암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정혜암을 듣고 나서 도령이라는 거는 제 신령 중에 또 도령님이 계시고 저도 도령이잖아요. 어떻게 도령이죠. 그래서 정도령이 된 거지. 그래서 정혜암 정도령이라고 하는 신령님께서 주신 명패예요. 정혜암은 그래서 그거를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당의 길을 걸어 오신 지가 신의 길을 걸어 오신 지가 정확히 몇 년 차 정도 되죠? 올해로 이제 10년 차 접어들었어요. 10년. 10년 차. 네. 되게 오래되셨네요.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됐고 짧으면 짧으셨죠. 선생님들도 더 오래되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도 10년이면 네, 네. 그러면은 네. 기억을 1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10년 전으로 딱 돌렸을 때 네. 선생님이 이 신의 길을 가기 전에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이유에서 신의 길을 또 받게 됐는지. 네. 우선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개막날이 개날날이었죠. 진짜 개막날이 개날날이었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본다 그러면 웃을 거예요. 하루라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었고 잠을 안 잤어요. 최고 오래 안 잔 게 한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진짜 소주가 진짜 한 짝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막 30병 막. 그리고 또 그렇게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밤에 또 술을 마시고 저는 그게 신이 왔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개차반에서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어떻게 신의 길을 접어든 계기는 너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촌 누나가 저한테는 은인이죠. 고종, 이제 고종사촌 고모딸? 고종사촌 누나가 아무래도 너 이상하다고 해서 저를 무당집에 데리고 갔어요. 네, 저는 절신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기독교. 네, 교회에서 전 피아노 반주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교회 막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망가지니까 내가 그래서 점집이라는 데는 누나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첫 마디가 이제 할머니하고 동자하고를 다 안고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로만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대놓고 욕을 했으니 그분 얼마나 봉쪽했어. 지금 보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진짜 피 토? 네, 저는 신병이 알아 눕거나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뭐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저는 피를 토했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물며 해외여행을 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해외 그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구장 입구에 들어가서 피를 토를 해서 난사를 만들어 버린 거야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막 세수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딱 귀국하는 비행기를 빨리 표를 바꿔서 오는 상태였는데 한국을 딱 온다 그러니까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기침을 하면 계속 콜록콜록 거리면 피가 나고 해서 병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유 없어요.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해본 검사가 없을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좀 몇 년이 또 지났거든요. 몇 년이 또 지났어요.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또 한번 제가 혼자 먼저 발길을 이끌어서 이제 무속인 집에 선생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수긍을 했어요. 제가 수긍을 해서 이 길에 접어들었지.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피를 토하니까. 직장생활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고 폐평 환자로 생각하니까. 그쵸. 결핵 환자로 그쵸, 생각하고 그쵸. 그 나는 아닌데 그때는 그랬었죠. 아, 그러면 이렇게 우성인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네. 처음에 주변 가족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거는 조금 편하게 갔어요. 무속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일 모레 떠나는 날이야. 나는 속세를 떠나는 날이야.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날이야. 선생님하고 신선생님하고 그날 그러고 싶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나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니들이 나랑 연락을 하고 싶으면 연락을 하고 아니면 연락을 안 하고 싶으면 연락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기 한 이틀 전인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한 모이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술 한 잔을 곁들이면서 난 이 길을 무당의 길을 간다. 내가 재수없고 네 얼굴에 침 뱉고 나랑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나랑 연락 연이 돼서 연락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지내자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신령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은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세에 대한 생활을 계속 연을 짓고 살다 보면 저도 다시 속세에 미련이 남아서 신령님을 등한시하고 맞죠. 손님을 등한시하고 무당의 길을 등한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은요 편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부모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형제 동기들하고 다 모이고 우리 고모도 앉아가지고 삼겹살 먹을래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먹자 그랬어. 삼겹살을 먹었어요. 저 무당 될래요? 그러니까 그럼 가야지. 그게 진짜 그랬어요. 나 너무 쉽게 갔어요. 그래 나는 봉친 거예요. 눈물 콧물이라도 나도 남들 얘기 들어보면 막 눈물 콧물 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가라 그러는 거야. 네가 갈 길인데 네가 가야지. 너무 벙쪘던 그런 거. 전 편하게 갔어요. 그런 거는 편하게 갔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혹시 후회하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신령님의 길을 오고 나서 힘들었다. 솔직히 무속의 길이 일반인들은요 신을 받으면 다 편안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냥 부채방울 흔들고 그냥 점 보고 오시는 손님이 돈 올리고 부족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한 거거든요. 바꿔서 생각하면 그만큼 하기 위해서 우리도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힘들다 그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무당이 되고 나서 삶은 거를 후회를 하거나 힘든 걸 따진다 저는 안 힘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제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살다 보면 신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할 때도 있어요. 모든 제자님들 다 물어보면 신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아니야 그건 100% 뻥이야 거짓말이야. 신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하는 부분에서 약간 힘듦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벌을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벌을 받을 때 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당연히 벌을 받는 건데 그거를 힘들다고 해야 되는 표현을 써야 되나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깊게 얘기하고 한다면 힘든다는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무당의 삶은 힘들어. 그쵸. 하지만 내가 내 실력을 끌고 가는 무당의 삶은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죠. 그거는 고행이고 내가 겪어야 될 거니까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선생님이 어떤 무당이 되고 싶은지.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10년도 똑같은 무당이 되고 싶어요. 예, 네, 왜냐하면 오시는 분도 그렇고 제 신도들도 그렇고 지금 연을 이어서 오시는 그런 관계를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고 하거든요. 초심을 잃는 채 않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한결같은 제자가. 거기에 근데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겠죠.